음식 월드컵 한번 해볼까? 잠시만요. 검색 좀 해보자. 이 정도 크기로다가 군대 음식 월드컵 이런 거 없나요? 군대 음식? 64강으로 할까요? 시작하기. 제티 대 야채튀김. 군대에서 나 제티 안 먹었는데? 야채튀김. 노래 틀 만한 거 없을까요? 노래를 좀 틀고 싶은데. 잠시만요. 이 노래로 갈까요? 이 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쌀 건빵 때 연두부. 연두부를 원래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안 먹게 됐어요. 쌀 건빵으로 가자, 그쵸? 우유에 타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빅팜 대 파김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빅팜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빅팜이 맛있다, 맛있다 하는데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었어. 파김치로 가겠습니다. 와, 이건 뭐냐? 근데 사람들이 군대 조기튀김이 막 갸라도스 튀김이다 뭐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부대는 되게 맛있었거든요? 조리병? 조리병 말고 뭐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취사병. 취사병이 되게 일을 잘해서 조기튀김 맛있었는데, 그래도 우동이죠? 우동 나왔을 때 특징. 배식 제대로 안 하면 뒷사람들 면못 먹고 국물만 먹음. 아니면 국물 못 먹고 면만 먹음. 그 정도로 인기 식품이다. 맛다시대 생일 쌀 케이크. 저는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맛다시 안 좋아했습니다. 짠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맛다시가 진짜 너무 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안 좋아했음. 쌀 케이크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박빙인데,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는 원래 킹고기 목국도 맛있는데 삼겹살 구이는 솔직히 못 이기죠? 왜냐? 소고기 목국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도 맛있지만 안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삼겹살 구이? 아, 근데 둘다 솔직히 배식하는데 배식하는 사람이 좀 티어가 낮다. 그러니까 2등병 1병급이다. 뒷사람들 못 먹음. 그냥 바로 국자 뺏겨가지고 뒷사람들 못 먹음. 배식 대실패해가지고. 그래도 삼겹살 구이다, 그쵸? 삼겹살로 가겠습니다. 보순조, 카레. 근데 저희 부대가 아까 말했잖아요. 보순조도 솔직히 맛있게 나왔어. 하지만 카레. 카레는 완성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완성품은 못 이기죠.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냉면 대 감자탕. 와, 이거 잠깐만. 미쳤다리. 이 사람 군필임 근데. 아이, 미필입니다. 냉면이 진짜 잘안 나오거든요? 몇번 나왔지? 한 10번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맛으로 따지면 감자탕이 맛있는데, 냉면은 진짜 좀 희귀템 느낌? 희귀템이라서 맛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맛은 감자탕이 진짜 좋은데, 감자탕 특징. 배식할 때, 막 선임들이 고기 덩어리 4개, 5개씩 가져가도, 선임들은 아무 말도 못함. 뒷사람들 또못 먹음. 고기는 없음 하시는데, 고기 되게 많았는데? 저희 부대가 급양관리관님이 되게 일을 잘했던 게, 버섯 가지볶음 이런 거안 먹잖아요. 그래서 버섯 가지볶음 살 돈을 버섯 가지볶음을 안 사고 고기를 샀어. 그래서 좀 메뉴가 괜찮게 나왔다. 좀 많이 나온 거 위주로 가자, 그쵸? 냉면도 맛있긴 하지만. 와, 흰우유. 흰우유가 있구나. 저는 항상 군대에서 밥을 먹을 때 흰우유를 적으면 한 개, 많으면 두개 먹었습니다. 참이 나와선 그렇게 먹은 적 없음. 고추 참치 덮밥은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흰우유 가겠습니다, 이거는. 나 버디어는 안 먹어봤는데? 내가 너무 최근 사람인가? 버디어는 저안 먹어봤는데요? 요맘때. 아, 삼색 파르페, 그리고 육개장. 삼색 파르페 특징. 처음엔 맛있게 먹다가 점점 지침. 아니, 군대에서 아무리 단게 땡기고 당이 부족하다지만, 이건 진짜 한 일주일치 먹을 당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못 먹는다, 진짜로. 육개장으로 가죠. 고급 라면 시중에 파는 거랑 다름. 우린 그냥 육개장 나왔는데. 그냥 육개장이라고 생각하고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맛이 과함 키우키우 미피림. 네. 명순튀 대 핫도그 빵식. 핫도그 빵식도 나름 괜찮았죠. 빵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어요. 그냥 버거보다는 이게 더 나았어. 빵식 나오면 소시지랑 야채만 먹음. 근데 저는, 아, 빵식이 나오겠죠? 빵식 나왔을 때또 얘기하자. 일단 핫도그 빵식. 군납 초코바 대 치킨. 이거 무조건 치킨이죠. 치킨도, 네, 치킨은 양이 좀 많이 나와서 다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은데? 눈물 젖은 초코파이 대 닭고기 간장조림. 근데 이거는 상황이 좀 달라요. 이게 그냥 초코파이였으면 당연히 다쿠가 낫거든요? 닭고기 간장조림 맛있으니까? 하지만 앞에 눈물 젖은 훈련소 초코파이면 이게 또 말이 다르다.
이 앞에 있는 게 만약 훈련소에서 받은 눈물 젖은 초코파이다. 이거는 못 이기죠. 눈물 젖은 초코파이 가겠습니다. 아, 이거 살짝 애매한데? 그리고 둘 다 맛있거든요? 슈넬 진림, 안 질림. 안 질리던데, 슈넬은. 아, 곰탕도 맛있긴 한데, 전 그래도 슈넬로 가겠습니다. 떡볶이 대 불고기. 둘 다 상위 티어지만, 불고기가 고기죠? 단백질로 가겠습니다. 다쿠. 각 잡힌 계란찜. 꼬리곰탕. 꼬리곰탕이 굉장히 인기 메뉴잖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 잡힌 계란찜은 좀 아니지 않나. 이거 진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꼬리곰탕. 뭐야? 가버려? 전투식량 대 마파두부. 이게 보면 최신식 전투식량이잖아요. 요즘 거. 요즘 거는 먹을만해요. 근데 옛날 거 전식? 와, 진짜 말도 안 돼. 부대에 전식이 보통 쌓이잖아요. 전투식량이 쌓이면서 유통기한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쌓여있는 전투식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석식 대신에 그냥 전투식량을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취사장 내려가면 전투식량이 이렇게 쌓여있음. 그냥 짬처리 하는 거야, 우리가 말 그대로. 그게 나온 순간 그냥 병사든 간부든 밥을 다 먹어요. 오, 뭐임? 선생님 월급 받은 기념으로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했어요. 아, 옐로우님. 아이, 멤버십 가입까지. 심지어 만원까지. 네, 감사합니다. 윙! 윙! 이모링.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투식량 중에, 아, 이거 아시는 분 있나? 그거 뭐였지? 마더한스였나? 마더한스 맞았던 것 같은데? 마더한스 김치비빔밥. 그러니까 김치비빔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더한스는 맞았어요. 이거를 훈련장에서 먹어봤거든요? 와, 이거는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아무튼 뭐 마파 두부로 가겠습니다. 신식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감튀 대 버섯 쇠고기찌개. 일단 단백질이 전자가 더 많죠. 버섯 쇠고기찌개로 가겠습니다. 감튀는 그렇게 막 맛있게 먹은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탕수육 대 짜장면. 이거 좀 애매한데. 보통 같이 나오지 않나 근데? 짜장면. 짜장면도 일단은 완성식품이라 맛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도 전 탕수육이 나은 것 같아요. 아닌가? 탕수육도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이거는 아무거나 고르겠습니다. 뭐 고를지 모르겠네. 뭐야? 탕수육이 올라갔네요. 육고기 비빔소스. 이것도 나와도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떡국 가겠습니다. 떡국 맛있죠? 와, 이거는 전 콩나물국도 싫어하진 않았거든요. 두부가 들어있어서. 근데 삼계탕? 이거 못 참거든요. 무조건 삼계탕이지. 불닭만두는 나 안 먹어봤는데, 군대에서? 안 먹어봤으니까 바카스로 고를게요. 바카스는 보통 전역자들이 저녁 전날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하나씩 돌리거든요. 남으면 먹곤 했는데 뭐 그런 추억이 있네요. 꽈리고추 멸치볶음, 돈가스. 꽈리고추 멸치볶음보다는 돈가스가 낫지 않나, 그쵸? 돈가스로 가겠습니다. 아, 돈가스 나왔을 때 많이 먹는 병장 특징 하나 더 달라. 근데 보통 몇 개 남기 때문에 결식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개수가 좀 남는다. 몇 명 정도는 두세 개 먹어도 된다, 그쵸? 분데리아 나왔네. 돼지고기 가지볶음. 난 가지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치겠습니다. 분데리아 특징. 일단 저는 이등병 때는 그냥 이거 그대로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 가서 어떻게 먹었냐. 일단 빵 가져옵니다. 빵 하나 가져오고 콘프로스트 챙기죠. 감튀는 거의 안 먹어요. 햄 한 장 정도? 일단 콘프로스트에 먹고 빵은 그냥 딸기잼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햄 몇 입 먹다가 그대로 나가기. 그쵸, 따로 먹죠. 보통 만들어 먹진 않죠. 아무튼 인기 있는 빵식은 아니었어요, 그쵸? 빵식 좋아할 때는 딱 훈련소에서 처음 나왔을 때 끝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싫어함. 그냥 돼지고기 볶음으로 가겠습니다. 햄 소시기찌개.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이거 나오는 날에는 진짜 배식 중에 가장 힘든 배식이 찌개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는 날에 처음에 배식 안 한다? 나머지 사람들 햄 못 먹음. 한 중간쯤부터는 햄이 없어요. 그냥 국물만 먹는 거야. 그리고 근무 끝나고 왔던 한 병장이 만약에 있다? 그냥 바로 난리 난다. 왔더니 햄이 없어. 햄찌개인데. 그런 추억이 또 있네요. 김계란국. 돼지고기 감자볶음. 고기로 가겠습니다. 와, 이것도 넣어놨어? 저는 진짜 이렇게 먹는다는 거를 못 믿었어요. 실제로 먹어보기 전까지. 와, 진짜 이렇게 먹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여기 구멍 뚫어서 먹잖아요. 아, 난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냥 이렇게 뭉친 다음에 다시 입구 열어서 그냥 주먹밥처럼 먹었어. 차마 짜먹진 못하겠더라 나는. 근데 봉지밥도 메뉴를 되게 많이 탑니다. 맛있는 봉지밥이 있음 실제로. 야채 무침은 뭐야? 그래도 봉지밥이 나아, 그쵸? 아무래도 밥이니까. 조미김대 크림우동. 이거는 뭐 크림우동이죠. 크림우동을 뭐 많이 먹진 않았는데 먹을 때마다 후회하지 않았어. 아, 그리고 조미김 나오면 항상 이제 몇 개 챙겨둬서 나중에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림우동이다, 그쵸? 32왕터는 뭐 빠르게 가죠. 파김치 꼬리곰탕. 아, 근데 꼬리곰탕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꼬리곰탕. 무조건 삼계탕이죠. 감자탕. 뭐 별로 고민할 거리가 없네요. 바로 고민돼. 잠깐만, 스파게티 대 육개장? 근데 이거는 그게 있어요. 육개장은 솔직히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스파게티는 먹고 싶을 때 못 먹는다. 야, 스파게티 컵면도 맛있었는데 그게 없네.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뭐 골라야 되지? 근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하거든요. 둘 다 좋다 마있는데 대중들의 입맛을 다 사로잡는 거는 솔직히 햄 소세지찌개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쵸? 불고기는 솔직히 말해서 배식 안 해도 돼요. 이거 남아. 하지만 햄 소세지찌개 이거 배식 안 한다? 그냥 20명 먹고 끝납니다. 나머지 한 4,50명은 못 먹는 거임. 뭐 배식 안 하면 그냥 난리남. 이거는 인기가 너무 많아. 햄 소세지로 가겠습니다. 요맘때 대 돼지고기 가재볶음. 요맘때도 PX에서 팔아서.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월드컵이랑 요맘때 이거 두 개밖에 안 먹었거든요. 요맘때가 진짜 맛있긴 함. 요맘때로 가죠. 왜냐, 고기류는 많아. 고기류는 아직 남은 게 많다, 그쵸? 야, 이거는 이거 안 올리면 서운하지. 그래도 건빵이 치킨 이기긴 좀 그렇죠. 저희 부대가 또 치킨이 맛있게 나와서 치킨 먹겠습니다. 흰우유 대 떡국. 아,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거는 대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콤보다, 그쵸? 떡국이랑 흰우유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를 따로 붙여놓으면 어떡함.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음식은 다 흰우유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건 논외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소야복도 흰우유랑 같이 먹잖아요. 논외로 빼겠습니다. 떡국 올리죠. 이거는 삼겹살 구이죠. 아, 이거는 좀 더 자극적인 슈넬 치킨으로 가자. 슈넬로 가겠습니다. 돈가스보다는. 야채튀김 대 쇠고기 버섯찌개. 솔직히 둘 다 맛있거든요. 근데 야채튀김이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야채튀김으로 가겠습니다. 마파두부. 근데 마파두부가 맛있는 건 맛있는데 저희 부대가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카레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완성품이니까. 크림 우동이죠. 핫도그 방식이 방식 중에선 괜찮을지라도 크림 우동은 진짜 맛있다. 돼감복 우동. 살짝 고민되는데. 돼감복도 맛있긴 하지만 우동을 배식할 때 그 어마어마한 난이도, 그 어마어마한 인기,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우동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이게 확실히 더 인기가 있었다. 맛있고, 그쵸? 얼큰 쌀국수 대 눈물 젖은 초코파이. 이게 둘 다 맛있거든요. 난 얼큰 쌀국수 특징. 생활관에서 원래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밤에 이제 당직 사과 몰래 그냥 쌀국수 하나씩 물 받아놓고 야무지게 먹기. 그런 이제 추억이 또 있고, 눈물 젖은 초코파이. 이거는 훈련소에서 진짜 당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야,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와, 지금 이 상태로 핫브레이크를 나한테 만약 판다, 난 솔직히 2만원까지 줄 의향이 있었어요. 진짜 2만원 주고서라도 핫브레이크를 사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당이 너무 부족해서. 초코파이로 가자. 여기에서까지 초코파이 가는 건 좀 감성이다, 그쵸? 여기에서 초코파이는 좀 감성임. V로 가자. 감성은 여기까지 하고. 소야복 대 치킨. 소야복. 와, 이거는 근데 햄 소시지다, 그쵸? 아무리 슈넬이 맛있더라도 햄 소시지는 못 이긴다. 여기 심지어 스팸도 들어가요. 갖가지 종류의 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햄 소시지가 맞다, 그쵸? 떡국 대 크림우동. 아, 이것도 좀 고민되는데. 떡국. 눈 딱 감고 정하자 그냥.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죠. 무조건 삼계탕이다. 삼계탕은 진짜 0티어 중에 0티어예요. 이거 이길 수가 없음. 우동 가겠습니다. 꼬리곰탕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감자탕이 맞다. 군대 감자탕이 저는 시중에 파는 감자탕이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진짜 맛있게 나왔음. 야채튀김 대 요맘때. 야채튀김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맛있었어. 하지만 햄소지는 또 못 이기죠. 가버렸.
떡국 대 감자탕. 떡국아 잘 가라. 팔방도 많이 올라온 거다, 그쵸? 아, 잠깐만. 이거는 거의 결승전인데, 이거는? 네, 이거는 그게 있어요. 쏘야봉 나와도 한 번 정도는 결식할 만해. 근데 삼계탕 나온다? 절대 결식 안 해. 이거 결식하는 건 진짜 바보야. 바로 삼계탕. 어? 우동 대 삼겹살 구이. 이건 뭐 삼겹살로 가겠습니다. 우동도 진짜 맛있긴 한데 삼겹살은 못 이기죠. 고기니까. 와, 이거 탕 중에서 거의 결승전인데요? 그래도 햄소찌가 맞나? 아, 근데 감자탕도 진짜 맛있는데. 투표 어떠신가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감자탕은 텁텁함. 감자탕에서 이거 고기 딱 발라먹고 그 다음에 남은 국물에 밥 싹 말아먹는 그런 또 감동이 있거든요, 감자탕에는. 아, 근데 감자탕 생각하니까 진짜 감자탕이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결과 보기. 감자탕이 좀 더 맞네요. 오케이, 감자탕 올리겠습니다. 삼계탕계 삼겹살 구이. 삼겹살도 진짜 맛있지만 삼계탕은 못 이긴다, 그쵸? 전술이 결정이 나 있었다. 계탕이 랭킹 보기. 아니, 감자탕 오케이, 감자탕 인정. 와, 슈넬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쏘야복도 뭐 인정. 꼬리곰탕도 진짜 인기가 많네요. 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만. 아니, 이거 고른 사람 그냥 장난이지. 말이 됨? 삼계탕 6등. 뭐 좋았습니다. 재밌게 했다, 그쵸?